자, 이번 시간에는 24번입니다. 네, 모의고사 제2회 24번 문제. 뭐죠? 현금 흐름표네요, 그죠? 현금 흐름표 나오면 뭐죠? 현금 기종과 발생 기종. 그죠?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손실이 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5만 원. 여기서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얼마고,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예, 감가 상각비가 비용이죠, 5만 원. 사채 상환 이익이죠, 플러스 4만 원. 처분 손실 마이너스죠, 5만 원. 채권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그죠? 매입채무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죠. 예, 얼마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16만 원이다, 그죠? 플러스 4만 원, 그리고 플러스 6만 원, 플러스 8만 원이죠. 하면은 마이너스 8만 원. 얼마에서 8만 원 빼니까 마이너스 5만 원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예. 이게 3만 원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런 이게 나오잖아. 플러스 3만 원 나옵니다. 그죠? 정답 3번이죠. 그죠? 다음 25번.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옳은 거 1번. 의무이행을 위하여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맞죠? 그죠? 정답. 우리가 AS를 예상했다가 100원을 예상했는데 만약에 80원 나갔다. 그죠? AS 기간이 끝났다. 그럼 20원 남아있잖아. 그거 환입시켜야죠. 그 말입니다. 충당부채는 부채를 인식하죠. 미래에 예상되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가 독립되지 않아야 한다. 독립적이어야 되죠. 그죠? 현재 의무. 충당부채 될수 있는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를 말하며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 26번. 평균 영업주기는 얼마인가 묻습니다. 영업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재고자산을 우리가 그 상품을 사와서 매입해서 이걸 팔고 대금을 회수하죠. 그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영업주기라 한다 그랬습니다. 영업주기. 예. 그러면은 요 기간은 이제 재고자산의 보유기간이고 요건 회수기간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재고자산에 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존기간이다 하기도 하고, 뭐, 보유기간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말 회수기간이라 하죠. 그럼 요 보유기간과 회수기간을 우리가 구하는데, 자, 조금 이제, 이거는 조금 말하면은 약간 복잡습니다. 약간 복잡한데, 제가 기본 강의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한번 보세요. 상품 계정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매출 채권이죠. 이게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이고 매입이고 매출 원가다, 그죠? 여기에 기초, 기말, 매출 회수죠. 자, 이때 일단 대입해 볼게요. 보세요. 기초 상품은 10만 원이고, 그리고 매입은 100만 원이고, 기말은 30만 원입니다. 매출 채권은 15만 원이고, 그리고 회수가 90만 원이죠. 그리고 기말이 매출이 25만 원이다, 그죠? 자, 이때 그러면은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 80만 원이고. 이 금액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100만 원이잖아, 그죠? 자, 여기서 우리 보세요. 요 금액을, 요거 평균하면 되잖아, 그죠? 평균은 얼마죠? 20만 원이죠. 하면 4가 나왔네. 요거 우리 뭐라 했습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을 그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1년 360, 지금 5일로 주어졌죠. 6일로 60일로 주어졌죠. 그죠? 1년 360으로 나눠주면 90일 나왔잖아요.
요게 뭐죠? 재고자산 보유증 기간, 보유기간이고. 회전율 보세요. 요것도 이게 평균이잖아, 그죠? 평균 20만 원이죠. 요거 나눠주면은, 원래 나 5가 나왔죠? 이 5를 우리 뭐라 하죠? 매출 채권 회전율을 그렸습니다. 요 회전율을 1년 360일로 간주한다 그랬죠? 이거 나눠주면 며칠 나오죠? 72일 나오죠? 요 기간을 뭐라 부른다? 회수기간이라 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전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며칠이죠? 162일 되죠. 이걸 우리는 평균 영업주기라 했습니다. 162일 나왔네요. 그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 27번. 재무회계 개념 체계 자산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산이 갖는 미래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의 기업에 유입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총액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이거 일치할 수 없잖아, 그죠? 자본총액이라는 거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죠, 그죠? 왜? 우리가 자본총액이라는 거는 자본금도, 주식을 발행한 자본금도 있고, 그죠?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고, 자본조정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주식과 관련 없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 일치할 수가 없죠? 2번, 우연한 기회에 일치하죠. 우연한 초기 정도에 돼가지고, 뭐, 장사를 안 했다, 그죠? 그때는 주식 발행 총액하고 같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우연한 경우고. 2번 틀렸습니다.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맞죠? 재무상태에 비례되는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 되죠. 법률적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관행이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하는 의무도 부채를 인식한다. 우리 법이라는 것은 부채라는 것은 법적 의무도 있지만은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이번에 28번 문제. 그 28번 문제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 아예 기출 문제는 없었죠, 그죠? 예,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라 하는 건데,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각각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뭐냐 하면은, 보통주주한테 돌아갈 배당금하고, 우선주주한테 돌아갈 배당금이 각각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럼, 보통주한테 돌아갈 거는 20만 원의 배당률이 10%니까 원래 2만 원 돌아가야 되죠, 그죠? 우선주한테는 5만 원의 10%니까 5천 원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2001년도에 설립하고 나서 2001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2002년 말 자본과 관련된 정보인데 지금 아래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 배당 안 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배당이 없었다, 그죠? 배당을 못했죠. 돈이 없어가지고, 이익이 없어가지고. 그래, 2년도에 이제, 2년도에 비로소 이때 와서 이제, 4만원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 이겁니다. 4만원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된다. 그럼 얼마씩 돌아가느냐, 이거죠, 그죠? 근데 그거 보면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 말하자면은, 우선주는 누적적 참가적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배당해줘야 되잖아. 이게 누적 안 해줬으니까, 그죠? 배당률이 5천이니까 배당해줘야 되겠죠? 5천원씩, 그죠? 여기는, 이건 없어지는 안 해주죠, 그죠? 보통주는. 우선주한테만 해주는 거고. 그럼 2만 해줘야 되잖아, 그죠? 2만이니까. 그래도 얼마 남죠? 4만원가 하다 보니까 2만원, 3만원, 만원 남잖아, 그죠? 만원에도 다시 또 참가할 수 있는 게 참가적이라는 겁니다. 만원에도. 자, 여기 지금 만원 가지고 이제 여기 잔여 만원 남아있잖아. 4만 중에서 3만 했으니까. 그 만원도 배당해야 되는데, 5대 20의 비율입니다. 자본의 비율이니까. 1대 4의 비율이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만원 가지고 요거 1대 요거 약분하면은 5분의 1 하면 얼마? 2천 원이죠.
5분의 4만 8천원 되겠다. 그죠? 보통 연료 돌아갈 거 얼마? 2만 8천원, 이건 얼마? 12,000원 되죠. 그죠? 이렇게. 2만 8천원과 12,000원 돌아간다. 3번 정답입니다. 29번. 포괄 손익 계산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비용은 기능별 분류가 성격 분류보다 이용자에게 보다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능별 분류가 성격별 분류보다 보다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 앞 말은 맞습니다. 기능별이 보다 더 유용한 정보지만은 기능별 분류와 성격 분류를 둘 다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성격별 분류도 인정되고 기능별도 인정됩니다. 그러면 1번 표현은 잘못됐다, 그죠? 틀렸습니다. 기업의 재무 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항목이나 중간 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수익 비용의 어디에도 특별 손익 항목은 표시할 수 없다. 예. 수익과 비용, 이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 포괄 손익 외에는 모두 단기 손익으로 해야 되죠. 손익 계산서를 크게 두 가지, 하나 또는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래 30번, 아까 우리 1회 때 나왔던 것하고도 유사 문제 하나 나왔네요. 그죠? 예, 모양 한번 보세요. 선입으로 해왔다. 선입으로 해오니까 이익이 10만이었다. 평균법을 해왔더라면 얼마고 묻죠. 알아보세요. 선입으로 하니까 차이가 많은 생겼잖아. 그죠? 평균법은 8,000원이잖아. 평균법이 2,000원 적죠? 그럼 2,000원 적어야 되니까 빼고 나면 얼마? 9만 8,000원이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31번 주당이익 나왔습니다. 주당이익. 그죠? 자, 보세요. 1월 1일 현재 주식이 5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발행했죠. 그죠? 발행. 발행했는데 유상증자를 해서 5천 주를 추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취득했네요. 그죠? 자기 주식이죠. 그죠? 취득. 예. 1200주를 취득했다. 이건 빼야 되죠. 이거는 더하고 이걸 빼는 겁니다. 취득했다. 한편 무선수 배당금 20만원 하기로 했고, 예, 주당이익이 150이라면 단기수익은, 아, 요거는 문제를 살짝 그죠 변형했습니다. 보세요. 12월 말에 우리가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이 얼마냐 하면은 20만원 그랬습니다. 요 20만원 빼고 나니까 나눠주니까 주당이익이 얼마더라? 150이라면은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문제가. 그럼 요 숫자는 요걸로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예.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걸 우리가 월할 계산하면은 요거 반이잖아. 그죠? 12분의 6을 하니까 2500주 플러스고. 요걸 빼야 되죠. 그죠? 8, 9, 10, 11, 5개월입니다. 10원 5하니까 요건 500주를 빼야 된다. 그죠? 그럼 5만 주에다가 더하고 빼니까 5만 2천 주죠. 요거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요렇게 계산하니까 이거 나왔더라. 요거 구해봐라.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이래자 했습니다. 1번부터 대입해가지고 요거 넣으면 되지 뭐. 그죠? 그렇다면 요거는 요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게 여기 답이잖아. 그죠? 이걸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5,25 하니까 78만원, 20만원이니까 80만원 나오겠네. 800만원. 정답. 32번.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현재 재고가 없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미리 판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하는 주문은 대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아니죠. 그죠? 판매 시점에, 우리는 발생 기준이니까.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 기준입니다. 용역 경우에 난 수익은 용역 거래의 성과를 수령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성 기준 아니고 뭐죠? 진행 기준. 설치 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보수된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맞죠? 정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이 아니고 배당금은 우리가 그 배당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원의 대중에 전달될 때 인식한다. 광고 수수료는 그죠? 우리 광고 또는 수수료는 광고 수수료는 우리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그죠? 광고 제작에 따른 수수료 이랬죠, 그죠? 요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그 광고 수익은 전달될 때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구분하셔야죠. 다음 33호부터는 이제 원가입니다. 원가 계산이죠, 그죠? 예. 자, 우리 이제 33번. 무슨 문제죠? 딱, 예, 안전 한계를 모르네요, 그죠? MS 비율이다. 아, 앞시간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요 이익이라는 거는 그럼 매출액 분해. 요 매출액 마이너스 본전 바로 손해분기점이다. 그죠? 알겠죠? 예, 본전을 빼면 되죠. 지금 문제를 보면은 매출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200만 원 나와 있고 그 전체 매출은 800만 원이네. 그죠? 어, 이건 아주 쉽네요. 그죠? 매출액이 800만 나왔잖아. 나왔죠? 본전 나왔잖아. 본전 얼마? 손해분기 매출 200만이라고 그랬네? 어, 이거 나왔네? 뭐 믿을 사람 필요 없죠, 그죠? 800만 원 분에 600만 원 몇 프로가 얼마? 8, 7, 2, 56, 75%네? 정답. 이게 손해분기, 손해분기점의 기본 원리만 안다. 기본 원리만 알고 안전 환경이 뭔지만 안다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34번 문제입니다. 경비 소비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예, 자, 우리, 보세요. 경비 지급액이 10만 있습니다. 전월 경비, 지난달에 덜 준 거는, 지난달 거잖아, 그죠? 더 줬죠? 지난달 거는 이달 것만 더 하고, 지난달 거나 다음 달 거는 뺀다 그랬습니다. 지난달에 덜 준 거는 지난달 거니까 빼고, 전월 경비 성급에 지난달에 미리 준 건 이달 거잖아. 그죠? 지난달에 미리 이달 거니까 뭐 하고 더 하고. 당월 경비 미리 이달에 덜 줬습니다. 이달 거잖아. 그죠? 더 하고. 당월 경비 성급에 다음 달 거잖아. 빼고. 그죠? 그래서 얼마? 12만 원이다. 그죠? 답. 알겠죠? 이걸 우리가 뭐 이래도 되고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된다 그랬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5번 문제. 기말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뭐죠? 종합원가 계산이네요. 그죠? 예, 아래 보니까 예, 기말 가공비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가공비 문제네. 무슨 법, 무슨 법이냐 해야지. 초당 완말말. 그죠? 초당 완말말인데 이게 선입은 할 수 없잖아, 그죠? 기초 없으니까. 예. 바로 그만 평균법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말이 없지만은 초당 해서 완말말. 그죠? 이렇게 바로 대입해 볼게요. 기초 얼마죠? 65만 원. 플러스 당기, 예, 투입 가공비 235만 원.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 800개. 플러스 말 수량 몇 개? 500개죠, 그죠? 500개가 있는데, 지금 묻는 말이 뭐죠? 완성도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에 퍼센트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 몇 퍼센트가 있는데, 제가 X로 줄게요. 요거 하니까, 기말 가공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예, 기말의 가공비가 60만 나왔네요, 그죠? X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예. 이는 문제를 약간 응용한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답이 얼마죠? 300만 원이잖아. 이게 300만 원에 곱하기, 그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실 때, 그죠? 이런 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뭐, 이렇게 그냥 식을 만들어 놨으면은, 거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1번부터. 뭐,
10%, 20%, 30%, 40% 하나씩 대입해서 답이 나오면 되지, 뭐, 그죠? 여기 10% 하면 이게 50개 나오잖아, 그죠? 50개, 50개. 20% 하면 얼마, 이게, 100개겠네,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 하셔야 돼. 예, 그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알겠죠? 이걸 지금 뭐 새로 공부해가지고 뭐 언제 또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자, 이걸 우리가 보세요. 이 전체는 이게 넘어가잖아, 그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거나 이거 하니까, 그죠? 0.2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0, 이게 나눠보면 0.2가 되거든요. 그럼 요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500, 0.2가 됐잖아, 그죠? 500X는 이 0.2면 160이죠. 0.1 하면 이게 얼마죠? 100이잖아, 그죠? 100X. 여기 넘어가니까 400X죠. X는 160이다. X는 얼마? 네, 40% 정답. 이러고 하셔도 되고, 그냥 대입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수학 같은 이런 계산 문제는, 풀어보신 지 오래됐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다음, 36번입니다. 예. 연산품이죠. 결합원가, 그죠? 결합원가가 3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연산품 A와 B의 추가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보니까 추가공 B하고 들어가고 예, 추가공 판매비가 들어가고 판매단가 나와 있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생산량이 1000개고 분리 시점에 판매 단가가 100원이고 추가공비가 180원 들어가네, 그죠? 들어가면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이 종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가 예, 일단 요걸 우리가 결합 제품에 대해서 분리 시점의 판매 단가, 최종 판매 단가를 보면은, 예, 잠깐만요. 10만 원이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A 한번 보세요. A를 보면은, 분리 시점에 지금 판매 단가는 100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요걸 판매할 수 있는 게 200원이 판매할 수, 300원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200원 이익 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도표를 한번 보세요. A 제품은 100원인데 우리가 요걸 만약에 나중에 팔면 300원에 팔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300원에 판다면 200원 덕을 보죠, 그죠? 그러면 10만원, 1000개 200원이면은 200원이면 20개, 20만원이잖아. 20만 원인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10, 가공비 18만 원하고 판매가 19만 원 들어가잖아. 만 원 득보죠? 이거는 팔,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B를 보세요. B는 분리 시점에 판매 단가가 150원이고, 최종 판매 단가가 250원이면 100원 남잖아. 100원. 2,000원이면 100원이면 20만 원 더 남죠?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20만 원이, 이거 만드는 만화잖아, 그죠? C 한번 보세요. 분리 시점에 200원에 이걸 판매를 400원 하시면 200원 남잖아, 그죠? 그러면 3,000원이니까 200원이면 60만 원 남죠? 60만 원 남는데 비용이, 초과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50만 원 들어가면 이것도 이익이 남는다. A와 B의 총비 했는데 C가 빠졌네, 그죠? 그럼 A와 B. A 제품만 조각공한다. 결합원가가 30만 원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 판매단가와 조각공비가 18만 원이고, 추가 판매비가 만 원 들어간다, 그죠? 그럼 19만 원 들어가죠. 맞네. A만 들어가네, 맞네. 제가 아까 뺐습니다. 뺐어요. 잘못했네, 그죠? 다시 볼게요. A는, 다시 설명, 제 설명이 맞습니다. 다시 볼게요. 요래 보면 돼요. A는 100원짜리를 300원 팔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200원 남죠. 1000개니까 수익이 20만원 들어가고 남는데, 여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은,
초공비 18만 원과 판매비가 만 원 들어가, 19만 들어가잖아. 그죠? 그 P 한번 보세요. P는 150원에서 250원에 하면 그 사이에 100원이 남잖아. 100원. 그죠? 2,000개니까 20만 원 수익이 생기죠.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20만 원 들어가잖아. 그죠? 왜? 초공비 21만 원과 판매비 만 원 들어가니까. C는 분리시점에 판매단가 200원짜리를 판매 400원 하면 200원 남잖아. 그죠? 3,000개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수익이 생기는데 비용이 59만 원과 22만 원, 60만 원 들어가잖아. 자, 보세요. 이걸 보면은 이거는 수익이 더 크잖아. 그죠? 이거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비용이 크잖아. 그죠? 이거는 만들면 손해보죠. 이걸 만들 필요 없다. A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다음 37번. 표준 원가인데 이번에 묻는 말. 노무비의 입률 차이가 6,000원이고 능률 차이가 1,000원 불리하다면은 실제 입률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아, 노무비 입률 차이 나왔습니다. 자. 가수가 임신했다. 요게 재료비 차이,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고 입률 차이와 시간 차이다. 요게 노무비 차이잖아. 그죠? 표준 가격, 실제 가격, 표준 수량, 실제 수량. 요 입률 차이는 표준 입률, 실제 입률. 시간 차이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여기는 시간 곱하기 입률, 실표, 실표 됐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표준 원가인데 지금 문제가 보면은 지금 6월 달에 노비 입률 차이가 600원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600원 유리라 그랬네요. 그죠? 유리고 또 시간 차이, 능률 차이, 그죠? 1,000원이 불리한 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불리. 표준 입률 마이너스 실제 입률이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문제가 지금 실제 입률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물었습니다. 요거 구해보세요. 그럼 표준 입률 없는 게 볼까요? 노비의 표준 시간은 5시간이다. 한 개 만드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100개 만드는데, 그죠? 표준 시간은 몇 시간? 500시간이다. 여기 500시간. 500시간이에요, 500시간. 표준 시간은 500시간이고, 그 다음에, 노무 원가의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은 5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표준 시간은 5시간이고 하나만 5시간이니까 100개니까 500시간 맞죠. 그죠? 표준 입률은 시간당 10원이라 그랬네요. 그죠? 여기 10원이라 그랬습니다. 요래 지워졌네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X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왜? 밑에서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요걸 구하면 요걸 요 대입하면 되죠. 답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거 구해볼까요? 천 얼마 시간, 여기 100이잖아. 요거 600원 또는 400원이 답이 될 수 있죠. 그죠? 아유, 1,000원이네. 1,000원이니까 시간 100 맞네. 그죠? 400원. 요게 불리니까 실제 커야 된다. 600원. 요게 600원 나왔다. 600시간. 그럼 요 갈로가 600, 601이잖아. 그죠? 그 요거는 요거 차이가 1이라는 거는 1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요게 유리니까 작아야 되죠. 정답 9. 그죠? 다음 38번 문제입니다. 부문비 나왔습니다. 부문비 문제죠. 그죠? 예, 자, 보세요. 부문비인데, 단계요법이다. 그죠? 단계요법인데, A 제조부부터 배부한다 그랬습니다. 자, 항상 우리 단계 배부 나왔다. 순서가 항상 주어집니다. 그 A 부분부터 배부한다 그랬죠. 그죠? A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예. A 제조부는, 이제 수선 부분 원가를 배부한다 그랬네. 그죠? 그러면은 제조의 A와 B, 그리고 동력과 수선. 수선을 제일 우측에 두면 되죠. 그죠? 여기는 60만 원이고,
B는 얼마? 40만원입니다. 동의는 얼마? 15만원. 수선이 얼마? 30만원. 자, 배부합니다. 보세요. 요 수선에 30만원 가지고 배부해 볼게요. 수선에 30만원 가지고 수선 횟수가 5, 4, 1이죠. 여기는 5대 4대 1이다. 10분의 5 하니까 15만원이고, 10분의 1 하니까 3만원이고, 요게 12만원 된다, 그죠? 동료 부분에 얼마? 18만원이죠. 요 18만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부하면 되죠, 그죠? 동력에는 A와 B에는 6대 3이다, 그죠? 6대 3, 6대 3, 9분의 6, 9분의 3이니까 9분의 6 하면은 얼마? 12만원이고, 9분의 4 하면은 6만원 되죠, 그죠? 그럼 묻는 말, A 제조 부분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 원가 얼마고 정답, 27만원, 그죠? 다음, 39번. 39번 문제는, 손익분기점 문제네, 그죠? 예. 단위당 판매단가가 1000원이라 그랬습니다. 1000Q는, 그죠? 고정비가 얼마죠? 200만원. 고정비가 200만원이고, 플러스, 그죠? 변동비가 얼마죠? 400원입니다, 그죠? 400Q, Q고. 여기에 목표 이익. 목표 이익은 매출액의 10% 이건다. 매출액의 10%, 여기에 10%니까 100Q 되겠네, 그죠? Q가 1500, 500이네. 500Q는 200만원이다. 그죠? Q값은 4000원 되겠네, 그죠? 정답. 그런데 답이 아니죠, 그죠? 왜? 묻는 말. 그게 지금 보면은 몇 개를 물었다면은 4천 개가 정답이지만은 매출액 얼마냐 물었으니까 한 개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천에 팔고 있잖아, 그죠? 4천 개가 얼마? 400만원, 그죠? 다음 40번 그 마지막 문제 40번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다. 5,000개를 자가 제조하는 경우에 단위당 제조가 다음과 같은데, 이 회사가 한국이란, 아, 대한이라는 회사 우리한테 자기가 공급하게 돼. 내가 만들고 있는데. 그럼 어느 게 유리한지 우리가 판단하면 되죠. 그죠? 내가 자가 제조를 하고 있는 경우하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어느 게 유리하냐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고 있을 때는 부품 5,000개를 만들고 있는데, 변동비만 하자 그랬습니다. 항상 의사결정은, 그죠? 왜? 고정비를 어차피 들어가잖아. 내가 만드나, 외부에서 구입하나, 고정비 70%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변동비만 가지고 평가하자. 알겠죠? 한 개 60원입니다. 그죠? 5,000개 만드는 게 얼마죠? 30원. 지금 이 돈 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내한테 자기가 만들어 주겠대. 한 개 얼마예요? 70원에 35만원. 자, 단순 비교하면은 내가 만들면은 30만원 들어가고 그 사람한테 내가 공급받으면 이 돈 들어가는 게 이게 유리하잖아, 그죠? 5만원 유리한데 요래 했을 경우에 아래 보세요. 뭐 이점이 있다, 그죠? 아래 보니까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은 고정비 중에서 60%를 절감할 수 있대. 고정비 20원 들어가 있잖아, 그죠? 60원 12원이죠. 한 개 5,000개니까 얼마? 6만원만큼 절감할 수 있답니다. 절감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내가 만들면은 장소가 필요하지만은 외부에서 주문하면은 만드는 장소가 필요 없으니까 요거 임대할 수 있다. 그 임대 수익이 얼마 생기느냐? 만원 생긴답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비교해 볼게요. 내가 만들면 한 30만원인데 외부에서 주문하면 28만원 들어가네? 이게 유리하잖아. 얼마? 2만원 유리하다. 그죠? 정답 1번.
아셨죠? 이게 이제 의사 결정입니다. 그죠? 이상 1회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2회까지를 예, 해설해 드렸습니다. 물론, 예, 제가 자꾸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 한번 총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그 제한 시간에는 크게 구애받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좀 가능하면 시간 내에 푸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시설 개론하고 회계하고가 이제 같은 시간에 줍니다. 100분이죠. 그죠? 그럼 시설 개론에서 시간을 좀 절약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산 문제 풀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 시설 좀 빨리 푸시고. 과거에는 40문제 40분이었습니다. 10분 늘어났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 10년 좀 된 것 같네요. 그죠? 10분 늘어났으니까 뭐 시간은 크게 뭐 괜찮죠. 그죠? 다른 과목 모두 다 다른 시험은 1분씩입니다. 한 문제 1분인데 우리는 그래도 40문제 50분 주니까 10분 더 남잖아. 그죠? 그래서 시설에서 한 30분 정도 투자하시고 나머지 한 70분 남는 시간은 회계 원리 좀 투자하셔가지고 시간을 약간 넉넉하게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배정을 그래 하시고 그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네.